자, 여러분 교과서 30쪽에 있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거 뭐라고 하냐면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해 줄게.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잖아, 그치? 밀어주는 힘이야. 힘이잖아요? 전류는 뭐야, 전류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의 전기의 흐름을 우린 전류라고 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 야, 이 꼬마 전구에 전지를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이거 플러스 극이죠? 마이너스 극이죠? 그렇지. 플러스 극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으로 뭐가 흘러요? 그렇지.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가 흘러서 여기 꼬마 전구를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간단 말이야.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밀어주는 힘을 의미해. 그리고 여기 흐르는 게 전류고. 밑에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건전지를 많이 매다면 많이 매달수록 전구의 불이 더 점점 밝아지지? 뭐냐면, 전기를 세게 밀어준다는 거야. 전압이 전기를 세게 밀어줘. 그러니까 전압이 커지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된다? 세진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것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커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식으로, 자, 오메 법칙이라고 있어요. 오메 법칙은 전압 V하고 전류 I하고 저항인 R 요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준 법칙인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요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볼까? 그림을. 자, 이렇게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생겼어요. 스파이더맨처럼. 자, V 스파이더맨의 머리에는 V가 있고요. 승리의 V, I, 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무슨 관계 있는 거냐? V는 요 V는 I 곱하기 R이다. V는 I, R의 관계에 있어요. I 곱하기 R의 관계에 있고. 자, I는 R분의 V. 저항분의 전압. R은 I분의 V. 저항은 R은 I 전류분의 V. 요런 관계에 있다. 요런 법칙. 요 모든 법칙. 자,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 법칙,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오늘 오메 법칙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래. 오메 법칙.